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퀴즈타임즈의 인물은요, 바로 물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 한자를 옮겼을 때는 몽란이라고 한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자,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물란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ua Mulan is a legendary Chinese charact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화목란. 우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자가 써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이미지에도 보면은 이제 그 뮬란이라고 생각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되겠죠? 자, 화목란.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런데요. 전설적인, 그래서 legendary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되게 전설적인 이런 의미 쓰기도 하고, 전설에 의한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한 중국의 캐릭터입니다. 자, is she real? 이것도 사실은 질문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할까요? Some people say she was a real person, but there is no accurate documentation or records of her birth. 이게 이제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실존 인물이다, real person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accurate documentation, 정확한이라고 할때 우리가 accurate 이란 말을 쓸 수가 있죠.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documentation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문서 혹은 출생 기록이, 우리가 몇 년도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녀가 we're not sure yet if she is a real person 이런 얘기죠. Legend tells us that she voluntarily joined the military instead of her aging father when enemies attacked her country.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영화나 혹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이죠. 전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Legend tells us that 이렇게 해서 그 뒷부분이 바로 레전드의 얘기고요. Legend tells us that을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옮기면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녀가 어떻게요? 자,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억지로가 아니고 by force, no, voluntarily입니다. Volunteer 됐다는 거죠. 자발적으로란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 대신에요? Instead of her aging father. 연로한 아버지 대신에, 자, 우리가 누구 대신에, 무엇 대신에라고 할 때, instead of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명사 어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언제요? Enemies attacked her country. 적들이 그녀의 나라 고국을 공격했을 때 이제 막그 징집을 하겠죠. 리크루트를 할때 아버지가 너무 힘이 없고 약하신데 이러다 전쟁에 가시면 돌아가시겠다. 내가 아들인 척하고 대신 나가야지. 이렇게 했단 얘기죠. She lived and trained in the army with her male battle buddies. 자, 일단 남장을 하고 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녀의 남자 전우들과 함께 같이 생활도 하고 훈련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male, female이라고 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 쓸수 있고요. battle buddy라는 거는 전쟁에서의 친구란 뜻이죠. 이 buddy, y로 끝난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그래서 전장에서 같이 친구들이니까 전우라고 우리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iding that she was a woman. 그렇죠. 여자라고 하면 쫓겨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숨긴 채 남성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거주를 했다는 거죠. Her story was later remade into an animated film by Disney. 그녀의 이야기는 나중에 디즈니로, 디즈니 측에 의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할땐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Animated film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애니메이티드 영화 아니고요,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The live action remake of Mulan was also released last year. 자, 뮬란의 실사 리메이크 버전도 작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자, release 이렇게 음악, 뭐 영화 이러한 것들을 출시하고 내보낸다라고 할 때 releas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Try the English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적들이 나라를 공격했을 때 연로한 아버지 대신에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자, 우리 때 뭐뭐 대신에, 누구누구 대신에 라는 표현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Instead of her aging father, her old father 이건데요. 자, 계속해서 나이가 더 들어가시는, 연로해 가시는 이라고 해서 aging 이라는 표현 쓸 수 있겠고요. 자, 누구 대신에, 무엇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요? Instead o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